왔어? 할말 있다는 게 뭐야? 우리 헤어지자. 갑자기 왜 그래? 갑자기 아니야. 나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야.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. 됐어. 더할 얘기 없어. 나 갈게. 잘 지내. 여행 나왔습니다. 앉아. 마지막인데 너가 좋아하는 짜장면은 먹고 가. 그래.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어. 너랑 대화할 때마다 뭔가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. 그래서?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. 내 말 듣고 있어? 응.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듣고 있어, 얘기해. 우리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 입장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? 아니, 네가 원하는 건 알겠어. 근데 나도 존중받고 싶어. 왜 네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? 그래서? 계속 이런 식이니까 우리 관계가 불안한 거야. 그래서? 우리 둘 다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? 오빠는 뭐가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구나. 더 너 못 먹겠다. 아니 못 듣겠다. 나 갈게. 탕수육 나왔습니다. 간다며? 나한테 더 할 얘기 없어? 너는 네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지? 나 이렇게 계속 나이만 먹고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눈칫밥 먹고 난 너랑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만 좀 먹어라! 이. 나 얘기하는데 어디가? 단무지 가지러 가는 거야. 오빠 할 얘기 다 했어? 어. 나 오빠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? 그래서? 그 짜장면 안 먹을 거면 나 먹어도 돼? 참 먹어. 고마워.